한국사진문화협회 장시백입니다. 오늘은 제35회 SNS 101장 당선작으로 선정된 박일례 시인의 작품 걸어온 길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일례 시인은 한국사진문학협회 정의원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안을 깊은 사유와 함께 작품에 잘 담아내는 시인으로 창작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사진문학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시인입니다. 이 작품 걸어온 길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겸손한 시인의 성품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회고합니다. 짧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지난 세월이지만 되돌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이 황금보다 귀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이 진심일까요? 푸르렀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잘 모르거나 미흡해서 아쉬웠던 시간들을 더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오는 체념의 마음이 긍정의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그랬듯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또 다가올 미래에서도 우리는 늘 그랬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시간을 황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불안한 미래가 현재의 상황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체념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박일례 시인은 이 작품에서 그런 시인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표현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은 우리가 가는 길의 맨 앞에서 우리의 발길이 가벼워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여행 가이드입니다. 저문 계절에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걸어가며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사진에 긍정의 마인드로 현재의 시간을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인의 마음, 그것이 잘 드러난 이 작품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박일례 시인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